지난주에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 여보, 요즘 설교가 조금 잔소리 같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거 말고 우리 성도님들을 좀 격려하고 좀 칭찬하는 말을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잠시 당황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설교 시간에 무슨 잔소리를 했지라는 그런 생각,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아내가 허튼 말을 할 사람은 아닌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좀한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가장 실용적인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있어서요, 말씀의 그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그 삶의 그런 모습인 바로 믿음의 행함,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말씀을 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명령으로 대부분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는요, 마치, 요즘 목사님이 좀 무슨 기분이 나쁘신 것이 있으신가? 좀 잔소리를 하시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성도님들과 이게 커피를 마시면서 종종 이게 교제를 할 때마다 듣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이제 1년이 훨씬 지나셨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저는요, 우리 라이프 교회가요, 참으로 이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뚝 서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요, 첫 번째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전성도의 60% 이상이요,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85% 이상이요, 매일 주일 예배 후에, 교제 후에 있는 그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가운데 참여를 하고 있고, 전성도의 20% 이상이 32주의 그 과정인 그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섬기는 그런 기도의 자리와 또 난민 어린이를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 그 사역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지난달 그 초에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은정 자매님이 출산을 하였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자매님에게 준그 사랑의 모습 때문에 그런 감동을 받았죠. 이 자매는요, 부모님을 한국에 이제 남겨두고 오직 남편만을 믿고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매님 임신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때요?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주변에는 뭐 친정 부모님이나 뭐 시댁 부모님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그 성격 때문에 주위 분들에게 좀 폐를 끼치는 게 너무나 죄송해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과는 그 다르게 상황이 급박히 변하면서 수술을 하고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남편이 있었지만요, 일반적인 남편들 어때요? 첫 아이를 낳게 되면 어때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매님의 남편도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수술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몸은 아프죠. 가눌 수도 없죠. 그리고 갑자기 애를 낳고, 혼자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외로움과 두려운 마음을 혼자 감당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자매님의 소식 교회에 전해지자요, 여러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요, 내가 음식을 해주겠어요, 저는 언제 할까요? 하면서 스케줄을 막 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산모에게 필요한 음식들과, 아유, 뭐 미역국만 어떻게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도대체 산모님, 우리 자매님이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하면서 물으면서 그 은정 자매가 원하는 그 음식을 직접 만들기도 하셨고, 직접 가져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성김에 그런 것들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눈물과 그런 슬픔 가운데 잡혔던 그 자매님의 그런 목소리에는요, 아주 기쁨이 넘쳐 흘렀고요. 웃음이 넘쳐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라는 거예요. 우리 저스틴이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랑에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 좀 전해달래요. 라고 그렇게 전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 어떤 특정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그 전도의 소식도 전에게 들려왔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어떤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오라고 했더니, 아, 지금 현재 있는 교회가 자기가 살고 있는 것보다 좀 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전하면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때는 꼭 나오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소식. 아, 목사님, 제가요, 어떤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했어요. 이 자매가 꼭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1번, 너무 행복하다. 2번, 아직도 배고파서 잔소리하고 싶다. 몇 번일까요? 맞아요. 1번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잔소리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들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요, 당시 시대의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야고보서의 그런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그 삶에 대한 행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그 당하는 시험의 문제, 또한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그런 문제, 물질과 그 외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는 문제, 그리고 입에 나오는 대로 막말하는 문제, 그리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했었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런 문제일 수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그 말씀들이 팍팍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말씀을 나누면서요, 혹시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라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되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요, 이 야고보가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다 우리 머리에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과 우리 모습 안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다 함께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야고보는 또 다른 겉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야고보는요,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성도들 간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비방과 그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냐, 자신의 말이 옳고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여기면서 마치 어떤 심판관이 심판하듯이 그냥 형제들의 자매를 보면서 그냥 탁탁탁탁 하면서 당신은 이게 옳지 않아, 당신은 이걸 잘못했어, 당신은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말을 떠들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야고보는요, 그들에게, 야,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기서 비방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요, 영어로는 against,
즉 반대, 뭐 대립 또는 적대적인 그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또 말하다라는 의미의 그 동사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런 뜻과 다른 사람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신과 반대편에 대해 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말하고 반대해서 말하고 무시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당시 야고보 시대의 그 초대 교회의 안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을요, 헬라어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의 그 버전을 보면요, 그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복수를 쓰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 간에 일어난 그런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한 번씩 뭐 가끔가다 이렇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빈번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다투고 하는 그 문제가 그 교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 성도들 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짐작하듯이요, 성도 간에 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터무니없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그냥 헐뜯고 아주 간사하게 속이며 아주 술수류를 부리는 그런 중상모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성도들 간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어요.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싸우고 다투곤 하였습니다. 평일날은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따로 만나면서 그냥 결속력을 강화해요. 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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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주일에 있을 그 싸움을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려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회의 시간 되면 그냥 뭐 자비 없는 그 막말과 욕설과 막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요, 그냥 서로 헐뜯고 깎아내로 쓰러뜨리려는데, 와, 이거 전쟁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뭐 아내는 뒤에서 막 욕으로 공격하고 남편은 안에서 몸으로 싸우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저와 아내는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두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들의 싸움과 다툼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나 또 때로는 자신의 그 만족, 자신의 기분, 감정 뭐 그것을 얻기 위한 싸움과 다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들의 싸움과 다툼의 모습에는요, 가면의 그 모습이 있어요. 가면.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갖는 그런 우월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월감. 그리고 그 우월감으로 남을 그 누르기 위해서 아주 비난하되, 그래도 남들의 그런 시선은 좀 인식을 해서 남들에게 좀 고상한 척, 남들에게 좀 신앙이 좀 좋은 그냥 그렇게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성과를 얻고 최대한의 그 자신의 그 악의를 감추기 위해서 감상적인 말, 아주 거룩한 말이라는 그 가면을 써서 이야기하는 거짓된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휴, 목사님 제 말이 틀릴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블라블라 얘기해요. 아니,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사람은요,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은요, 이래요. 또 심지어는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아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요, 하면서 가면을 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이러한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발 비방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중반부를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 구절에서는 우리는 간단한 공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식일까요? 형제나 자매를 판단하는 자는 누구다?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를 판단하는 자는 이퀄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다는 말은요, 영어로 judging, 그리고 마치 이 헬라어상의 의미로는요, 만약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어떤 재판을 턱턱턱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바로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여기 나오는 십계명을 보면요, 1계명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이 적혀 있나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계명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제5계명서부터 십계명을 보면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율법들이 적혀져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그런 율법들이 바로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런 큰 계명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과 큰 계명을 한번 비교를 서로 해보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일계명부터 사계명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십계명의 오계명서부터 십계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은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요, 야고보도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가 교회 안에 이웃인 그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야,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이 율법의 핵심인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복종하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그 욕심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그런 자매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것은 곧 무슨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되고, 바로 율법을 대적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제발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한 가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m at the airport and they've got this deal for 5 donuts for $5, which is an awesome deal because it's pretty much the same price as buying 3 donuts anyway, so it doesn't matter. And I set my stuff down and I pick up the paper and I start reading the paper, and this guy sits down across from me. And so I, you know, look over the paper and he kind of gives me a bit of a smile and I give him a bit of a nod and I go back to reading the business section. A little while later, I hear this rustling on the table and I'm like, I look over and the guy has got his hand in the bag of donuts. Okay, that's a bit weird, but it doesn't really matter. The guy looks like he's homeless. He probably needs it more than I do. And I've still got 4 donuts anyways, and I'm not going to eat all 4 donuts. So what do I care? So I reach in the bag and I grab a donut and I start eating it. And I go back to reading the paper.
So I'm just getting into the social pages, and I hear this rustling on the table again. And I look over, and the guy's got his hand in the bag of donuts. Again! He takes a bite, and I'm like, what the crap? And now I'm getting a bit angry, but the precedent has been set, and so I don't feel like I can say anything. But I reach into the bag a bit more aggressively, I take a bite, and I just shake my head like, whatever. So a few minutes have gone by, and there's this call on the loudspeaker for the next departure, and the guy gets up and he starts gathering up all his stuff, and he gets to the end of the table and he stops, and I see him out of the corner of my eye, and he reaches into the bag and he pulls out the last donut, and I'm like, seriously? And he looks at me, he breaks it in two, and he hands it to me. I reach out and I take this half, and I'm in total disbelief. And he kind of nods at me, and he walks off. So, while I'm sitting here, pondering the absurdity of what's just happened, I hear the call for my flight. And so I get up, and I grab my bag, and I grab my jacket, and under my jacket is my bag of donuts. Not only was I eating that guy's donuts the whole time, and he didn't say anything, he took out his last donut, and he broke it in half and gave it to me. 이 영상에서 볼듯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그대보다 내가 더 의로워 라는 그런 바리새적이고 아주 율법적인 그 판단을 바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는 저나 여러분 모두는요, 율법을 가지고 형제들이나 그 자매들이나 또한 때로는 교회를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대로 뭘만 하면 돼요? 행하는 사람들, 준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요, 어떤 사람, 뭐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여기서는 바로 그 재판관, 오직 한 분, 영원한 재판관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으신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오직 누구? 바로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행할 자들이 자신의 본분대로 행하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 결국 자신의 본분을 거부하고 재판관의 그 위치인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사단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욕망을 품었던 그런 모습, 창세기 3장 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었던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지만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단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이 땅, 지옥, 수월, 그 구덩이 그 맨 끝에 떨어질 그런 심판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간직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야고보는요, 우리들에게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너무 말이 원색적이지만 참 이 말씀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예요. 주제 파악 좀 해.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율법은요, 율법을 만드신 분과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신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신명기 뭐 32장이나 사무엘상 2장, 열왕기의 5장을 비롯해서 구약 여러 그 성경의 그런 것을 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관으로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교만한 자를 멸하실 수 있는 바로 권능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들 하여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고 있느냐?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느냐? 내 할 일이나 잘해. 좀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요,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고 또 재판관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오직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하는 그런 준행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제 자신을 더 많이 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했던 말에는 형제 자매에 대한 비방은 없었는지, 내가 했던 말에는 형제 자매에 대한 판단은 없었는지라는 그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입에서요, 남들에 대해서 쉽게 비방하고 판단했던 그런 죄악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교만했어요. 감히 제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들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비방하고 판단했던 저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입술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런 회개 고백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야고보의 그 말씀을 딱 되돌아보면서, 아,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입에는 항상 재갈을 물려야 되는구나. 아,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올바른 대답을 주님 앞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매일 2시간씩, 또 어떤 클래스는 처음 시작된 클래스는 6주 동안, 그리고 나머지 두 클래스는 12주 동안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저와 함께하는 그 훈련생 우리 집사님들께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때 여러 가지 좋은 대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믿음 되는 사람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라는 그런 많은 그런 좋은 대답들, 그 좋은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이심과 동시에 우리 인생의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아우 잠깐만요, 아 글쎄요, 아우 나중에요 라는 그런 대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요, 아 잠시만요, 좀 제 상황 좀 보고요, 좀 제 감정 좀 추스리고요, 좀 제 형편 좀 어떻게 한 다음에요 라는 그런 말이 대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어긋나는 그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삶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할 삶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도요, 이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훈련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제자훈련에 참석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저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부르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이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내 인생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섰을 때 아, 나 이렇게 살지 못한 게 너무나도 후회돼 라는 그 후회가 없을 정도로 한번 저와 함께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0절에서 야고보는요, 주 앞에 낮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교만으로 남을 뭐 비방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바로 주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